문화재 활용국 세계유산팀에 근무하고 있는 김지용 사무관입니다. 박수. 세계유산팀은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 주요 작업 절차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그리고 이미 등재된 세계유산이나 인류무형유산이나 기록유산에 대한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은 신청서를 내야 그거를 심사를 해서 등재가 되는 그런 프로세스예요. 일단은 뭐 국내에서 전문가분들도 검토를 하시고 지자체에서도 신청을 하고 해서 선수가 정해지면 자기소개서를 각 문화유산이나 자연유산의 자기소개서를 쓰는 작업 그것들을 또 전문가분들하고도 같이 해서 제출을 하고 그리고 또 심사 과정에서 이런 점에서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든지 이런 점에서 더 자료를 내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로 대응을 하고 또 이제 현지 실사자가 파견이 되면 같이 다니면서 유산 현장에서 보존 현황은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작업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 하회양동, 한국의 역사마을 등재신청서 연구원으로 일을 했었고 그러면서 세계유산 쪽에 관심이 있어서 관련 공부를 했던 덕분에 이 자리를 이제 이를 알고 지원을 했던 거죠. 제가 좀 이게 웃긴 게 영어를 안 하는 전공을 하려고 한국건축사 이런 거를 했는데 결국 영어를 하고 밤샘을 안 하는 직업을 하려고 공무원을 왔는데 밤샘을 하고 막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영어를 꼭 하셔야 되고요. 체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왜냐하면 유네스코 심사 같은 거 과정을 진행하거나 할 때 시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5시부터 다시 그쪽은 업무가 시작하니까 한국 시간으로 한 5시에서 밤 12시 사이에 중요한 서류나 뭐 이런 것들을 대응해야 될 경우가 있고. 왜냐하면 제 추진해서 되는 유산은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 서원에 계신 유림분들은 또 실망이 너무 크셔서 막 이걸 국제적인 망신이다. 제 추진을 하지 말자 괜히 막 이런 얘기가까지 있으실 정도로 너무 그게 국내적 파장이 좀 있었어요. 한국의 갯벌이라고 해서 서해안과 남해안에 있는 갯벌 4개 지역을 또 이제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고 있고요. 갯벌이라고 하면 지질유산인데 생물이나 생태계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그게 철새나 심지어 사람하고도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이용을 하되 어떻게 계속 지속적인 그 보호를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는 게 새로운 의미가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경주에 있는 동락당 거기를 참 좋아합니다. 거기가 이제 그 천변에 있어서 정자가 굉장히 예뻐요. 그러니까 아름답고 그러니까 풍광도 굉장히 좋고 자기만의 공간을 위해서 만든 집이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줘서 나쁜 사람이라고 느낌은 있었지만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그런 게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심사고 각 나라에서 너무 세계유산 경쟁, 등재 경쟁이 심해지고 이제 그러다 보면서 그 자체 심사 규정이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신청서에 넣을 내용도 많고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이나 관련된 지역 주민들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그리고 그 소통 과정에서 저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일에 있어서 좀 힘든 점이 아닐까. 제가 세계유산팀에 와서 살이 너무 많이 쪘어요. 이게 뭐 일 힘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잘 먹어서 그런지 고생도 많이 하지만 일이 재밌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운동도 좀 하고 일을 핑계로 너무 게으르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고 가족들도 좀 신경을 쓰는 그런 균형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네, 이게 단데요. 과장님 늘 저희와 일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근데 같이 늘 야근도 같이 해주셔서 야근이 더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 과장님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막 웃었던 말인데.